왼쪽 손으로 바나나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딸기 할 때는요. 아, 오른쪽 손이 이마를 쳐주시는 거예요.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대.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산대.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자, 오른쪽 손이 뭐라고요? 딸기. 자, 왼쪽 손은? 바나나. 다시 한번 조금 빨리 가볼게요. 딸기 바나나! 준비! 야!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빨리 가볼게요. 빨리. 자, 제 속도에 맞춰서 오셔야 돼요. 딸기 바나나 준비! 예! 시작!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를 사러 시장 갔더니 딸기가 없어 바나나 샀네.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딸기 바나나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집포 사왔네. 자, 우리 오징어가 어떻게 이렇게 후무룩을 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냐? 오징어 집포, 오징어 집포, 오징어 집포 딱딱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최대한 오징어의 흐물거림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쁘게요? 그거 상관없어요. 오징어. 그 휴게소에서 굽는 거 보셨죠? 뒤틀리면서 굽히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자 가볼게요. 시작!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오징어 지퍼. 아이고, 아니, 저 우리 총무님이 제일 표현을 잘 하시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징어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야, 자, 보죠. 저 지퍼는? 자, 뜨거운 물에 구워진 오징어를 생각하시면서 가볼게요. 자, 오징어 짚고 준비! 야! 시작!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사오는 상태. 오징어 사러 시장 갔더니 오징어 없어 짚고를 샀네. 오징어 짚고 오징어 짚고 오징어 짚고 오징어 짚고 오징어 짚고 오징어 짚고 자, 이번에는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짝짝짝 이걸 생략하고요. 짝짝짝 때도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오징어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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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짝짝짝 생략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징어 짚어, 준비! 예! 시작! 오징어 사러 생각더니 오징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징어 짚어. 오, 정말 잘하네요.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